안녕하세요. 잔나광재입니다. 제 보문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콩순이가 되겠습니다. 콩순이가 뭐냐고요? 바로 인형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문을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지금부터 우리의 콩순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콩순이 인형. 자, 옛날에 많이 봤었죠? 바로 몸속에 콩이 들어있어서 콩순입니다. 아주 신선하죠? 콩이 들어있는 베개는 봤어도 콩이 들어있는 인형은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박스부터 볼까요? 박스는요, 이렇게 앞에 다 뚫려 있어서 안에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자, 못이나 아니면 이렇게 튀어 있는데 걸 수 있게 해놨고요. 위에는 자, 콩순이 얼굴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아우, 귀엽네요. 자, 그리고 앞에 이렇게 뚫려 있어서 콩순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고요. 자, KBS ETV 열렬한 꿈동산에 출연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버전은 또또랑 산책하기라고 해서 3번이에요. 자, 영실업이라고 써 있고요. 콩순이의 콩 진짜 콩이네. 자, 그래서 옆에 보겠습니다. 옆에는요, 자, 콩순이에서 역시 콩이라서 콩깍지 색깔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콩순이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은 자, 이분이 누구신가요? 아주 귀엽네요. 자, 콩순이는 생년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좋아하는 것은요, 사탕과 딸기, 비눗방울 놀이. 성격은 콩순이는 귀엽고 앙증맞은. 앙증맞은? 앙증이 아니에요. 앙증. 장난꾸러기 친구예요. 기분이 좋으면 콩콩콩 뛰어다니고 팔을 벌려 춤을 춘대요. 똑똑하고 총명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따뜻한 우리들의 친구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모두 모아보세요. 하고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다섯 종이네요. 그리고 콩순이 일곱 개 모으면 한개더 준대요. 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여기 옛날 그 발매 가격은요, 바로 5,800원이었고요. 98년도 10월에 만들어진, 1998년도 10월에 만들어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영실업에서 만들었었고요. 그때 당시는 영실업이 한국 회사였죠. 지금은 홍콩에 팔렸답니다. 자, 여기는 콩순이. 자, 역시 똑같이 있고요. 영실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콩순이 이 마크를 보세요. 아유, 귀엽죠? 위에는요, 이렇게 콩순이. 근데 이게 좀 빛이 발해서 그래요. 원래는 초록색이었답니다. 콩순이의 몸속에는 콩이 들어있으니까 절대로 뜯지 마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콩 썩지 않았을까요? 그게 제 걱정이에요. 콩 썩었을까봐. 그럼 지금부터 미사용 제품을 꺼내기 전에 크기를 볼게요. 크기. 크기는요, 약 크기는 약 19.5cm. 옆은 약 14cm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물을 꺼내서 보도록 할까요? 제발 벌레 같은 게 나오지 않기를. 왜냐면 곡물이라서 나방이나 이런 게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이게 제일 걱정이죠. 여기 제일 걱정. 이건 뭐야? 설명서도 있네요. 자, 설명서를 볼까요? 설명서. 콩순이는 어떤 친구인가요? 아까 얘기했던 게 나와 있고요. 콩순이와 함께 결식아동 도끼에 앞장서는 어린이가 됩시다 하고서 사랑의 밥그릇. 사랑의 밥그릇, 콩순이.
너무 너무 뭐랄까 정겨운 이름이네요. 사랑의 밥그릇. 전국 주요 백화점의 왕구 매장과 대형 왕구점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사랑의 밥그릇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 한국국제 기아드책 기구로 보내주세요. 어려운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은행 99번 창구 15 7531996 영시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몸에다가 통수 이름 아예 달고 살아요. 좋아요. 아주 재밌네요. 자, 뒤에는 이렇게 콩순이 15종에, 자, 모든 친구들이 써있고요. 콩순이 듀엣. 이래서 두 명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기도 합니다. 콩순이 엔젤, 콩순이 트리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콩순이 팬클럽 회원도 되고, 콩순이도 하나 더 받아가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콩순이 회원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끝났나 봐요. 자, 응모권을 붙여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콩순이를 가방에 심지어 매달고 되어 있네요. 심지어는 5명을. 좋아요. 지금 이러고 다니는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옛날에 엽서를 이렇게 많이 보였었죠? 아주 정겨운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물 볼게요. 속박스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주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진짜 옛날 우리 전래 동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꼬마한테 생겼어요. 물론 머리 스타일은 아니네요. 자, 앞모습, 옆모습, 자, 뒷모습, 뒷모습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요. 또 옆모습, 자, 윗모습. 아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자, 역시 이때도 20년 전에도 이렇게 20년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피복한 전선으로 했었다는 그런 철사를 했었다는 그런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자, 콩순이는 어디에서 왔나요? 바로 콩순이는 콩밭에서 왔지요. 자, 콩을 밭에 심으면요. 자, 원래 식물을 심으면은 자, 식물이 땅속에 있는 영양분 다 빨아먹어가지고 그 땅이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심는 작물이 바로 콩이죠. 콩을 심으면 다시 자 땅이 비옥해진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는 콩의 그어성 콩의 그런 이로운 성물에 대해서 많이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기 콩순이가 눈앞에 있네요. 자, 콩순이의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 아이고, 머리 잡고였네요. 머리 잡고. 콩순이의 옆모습. 다시 앞모습. 자, 인형이라서 이게 폐교가 아니고 인형이라서요. 기립이 안 되네요, 제대로. 앞모습. 옆모습. 또, 뒷모습. 또, 옆모습. 또, 이번에는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강아지도 있는데요. 강아지도 한번 볼까요? 강아지 목줄로 이렇게 해놨어요. 강아지 앞모습. 강아지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손가락을 끼울 수 있게 뚫려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머리는 이렇게 앞뒤로 뒤로 좀 젖혔다가 앞으로 숙일 수 있고요. 팔도, 근데 여기는 인형이라서 그냥 뭐 관절 같은 게 없고 그냥 말랑말랑하네요. 안에 콩이 들어서 좀 약간 딱딱한 것도 있고요. 콩이 느껴져요. 콩. 그 동글동글한 콩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뜯으면은 콩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뜯지 못하는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리도 역시 흐느적흐느적합니다. 인형이니까요. 하지만 발은 플라스틱 덩어리들인지 발만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자, 이 멍멍이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고요. 자, 눈을 보면요. 아우, 귀여워요. 자, 눈은 이렇게 프린트돼서 물감으로 칠해져서 이렇게 나왔고요. 볼에는 보조개가 있어요. 이 자그마한 얼굴에 보조개가 있고요. 입술도 분홍색으로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렇게 뭐랄까요, 털실 같은 머리카락이고요. 양배추 인형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목 뒤에는 이렇게 영시럽이라고 한글로 써 있습니다. 머리 뒤에는요, 머리는 이렇게 분홍색 리본, 리본은 아니고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머리띠가 바로 장미 머리띠네요. 자, 그리고 옷은 이렇게 옛날 느낌 나는 레이스랑 꽃무늬 드레스에, 자, 원피스 드레스에다가 이렇게 분홍색 허리띠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어요. 자, 옷도 이렇게 뺄수 있는데요. 옷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뺄수 있답니다. 자, 옷을 빼면요,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거 강아지 얼굴 때문에 잘안 되는데요. 이것이 콩순이의 실체입니다. 안에 콩이 들어서 몸이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한 콩순이 앞모습, 옆모습, 옷이 안 빠져요. 그다음에 또 뒷모습, 뒤에는 이렇게 콩순이라고 써 있답니다.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자 인형을 리뷰하면서 좀 논란이 될까봐, 너무너무 마음 졸여가면서 혹시라도 문제될 만한 거는 다 삭제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콩순이는 좀 안심이 돼요. 왜냐면은 너무나 콩주머니 같이, 몸이 콩주머니 같이 생겨가지고요. 그런 논란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아유, 이뻐라. 콩순이 이뻐라. 자, 그래서 콩순이가 이렇게
자, 머리를 옛날 에어로빅 하는 머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강아지랑 같이 다니고 있답니다. 강아지 어디 보니? 자, 그래서 지금까지 콩순이를 봤습니다. 그럼 콩순이 크기 한번 알아볼까요? 콩순이 크기는요, 약 15.9cm 되겠고요. 옆은요, 약 10.5cm 되겠습니다. 강아지는요, 약 4.3cm고요. 옆은 약 3.4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콩순이의 장점과 단점 수지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콩순이의 장점은요, 아주 귀여운 그리고 아주 향수를 자극하는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디오라마처럼 뒤에다가 이렇게 콩밭에 모습을 종이로 표현해 준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멍멍이 같이 넣어서 풍부한 구성이라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퀄리티가 좋아요. 눈에 여기 도색된 눈 모양을 보세요.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입술도 분홍색으로 잘 칠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조개 포인트네요.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인형입니다. 근데 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자, 혼자서는 서지를 못해요. 이렇게 막 쓰러집니다. 발이랑 다 흐름적으로 그려서 다 콩이고, 안에는 콩이고, 그냥 천에다가 콩을 넣어놨어요. 콩이 잘안 팔렸네요, 당시에. 어떻게 해서 콩순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콩순이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콩순이가 콩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제품의 수지 포인트는요, 옛날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옛날에 콩순이나 아니면 미미, 주주, 제니 이런 친구들 많이 갖고 놀았던 친구. 자, 여성분들한테는 이 콩순이가 아주 특별한 옛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인형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은 흔히 볼수 없는 옛날 콩순이인데요. 저도 이 콩순이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많이 생각나네요. 정말 뭐랄까요? 뭔가 더 희망찬, 내일은 좀더 희망차일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였죠. 자, 앞으로도 더 장난광제의 장난감 리뷰를 보시면서 좀더 희망찬 내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장난광제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콩콩콩콩콩콩콩콩콩.